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수요일전의 김광석입니다. 참이 금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뭐 저축액이 많으신 분은 금리 인하가 싫으실 것이고요. 또 대출이 많으신 분은 제발 좀 금리 인하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실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집을 갖고 있는데 금리가 너무 높아서 집값이 떨어진다 걱정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반대로 나는 무주택자인데 금리 계속 높게 유지해서 집값이 좀 조정돼야 내가 집을 살 시점이 올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금리 인상 인하 여부에 대한 관심, 그것에 대한 태도가 분명 다르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모두가 이 미국 금리 인하 시점과 또 한국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오늘 고수열전에서는 그두 분의 전문가 모셔서 말씀을 심층적으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익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 대우 소장님도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2022년에 찾아왔던 미국 물가 상승률이 정점이 9.1%니까 그게 정확히 41년 만에 예. 최고치였었고 정말 자주 찾아오는 고물가 시대가 아니라 인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 수준의 고물가인 것이다. 이렇게 좀 정의하고 싶은데 그 고물가를 김대우 소장님은 어떻게 혹시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계십니까? 예, 물가 때문에 우선 미국 이제 달러가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미국 달러 가치는 점점 더 그래서 환율 차이가 굉장히 컸는데 저는 아직도 미국에 지금 대학원 다니는 학생들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송금 과정에서 엄청난 피해를 봐서 네.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금리 좀 내려달라. 인플레도 인플레지만 예. 그 물가 잡기 위한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니까 정말 학비 예. 마련하는데 참 힘겹다. 그렇습니다. 정말 예. 강의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도 일부러 많이 잡으시고 맞습니다. 학비 조달하시느라고. 네, 그런 면에서 인플레이션을 좀 체감하신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제가 교수님을 배운 바로는 그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접 식료품 물가가 너무 치솟으니까 직접 농사를 지으신다. 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대농이라고 좀 알려져 계신데 어떤 농사 짓고 계신지 말씀 아주 저 부탁드립니다. 소농이고요. 네. 그냥 작은 텃밭입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이제 봄이 가까워지니까요. 뭐 상추도 심고 그다음에 토마토, 가지, 호박, 수박 정말 여러 가지를 심어보고요. 네네. 과일나무도 네. 뭐 사과나무, 살구나무, 그다음에 대추나무. 대추나무. 올해는 혹시라도 좀 체리 가격이 오를까 생각해가지고 예. 체리나무도 이번에 체리도 두고 심으셨어요. 심었습니다. 아, 그러시죠. 블루베리도 많이 예, 수확하시나 봐. 블루베리가 최근에 계속 그잘 자라가지고요. 네. 예, 최근에 저 블루베리 농사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에 이렇게 선대응하고 계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의 어떻게 보면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른 입장이실지 모르겠지만 5.5% 수준의 미국 기준금리가 여러분 높다고 체감하신다면 그 높은 금리가 나타나게 된그 배경에는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두 분이 이 인플레와 고금리를 어떻게 체감하신다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제 두 분께 본격적인 토크를 위해서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미국의 금리나 시점 언제라고 보시는지 가볍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6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6월로 미국 금리나 시점은 6월일 것이다 예. 라고 김익 교수님 말씀해 주셨고 김대우 소장님 혹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요, 작년 하반기에 우리 대학원 학생들하고 내기를 했습니다. 네.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대부분 학생들은 3월 또는 1월 달인데 저 혼자만 6월 달로 작년에 봤었어요. 네. 우리 집한 채씩 내기로 했거든요. 물론 뭐 계집애도 좋다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만은 지금도 여전히 6월이라고 뭐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최근의 경제 여건 상황이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이 7월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전망하는 CBS에서 하는 전망에서는 7월로 베팅을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김영익 교수님은 6월로 베팅을 하고 계시고, 김대우 소장님은 7월로 베팅을 하십니다. 어쨌든 뭐 거의 비슷한 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6월이냐 7월이냐에 따라서 한국 기준금리나 시점도
그거보다 선행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가늠하는 데 있어서 이 언제인지를 좀 판단하면 좀 도움이 될 텐데요. 그럼 먼저 김효익 교수님께 네. 6월로 금리나 시점을 생각하고 계시는 그 배경이나 근거는 어떻게 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물가 안정, 고용 극대화 두 가지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뒷받침되는 게 소비였었어요. 네. 소비가 좋으니까 고용도 증가하고 물가도 높은 수준 유지했죠. 근데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분기부터는 낮은 저축률, 중간가구 실질소득 감소 이런 것 때문에 네. 2분기부터 소비가 감소할 것이다. 네. 소비가 감소하면은 기업 매출 이익 줄어들고 기업들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요. 소비가 감소하면은 물가 상승률도 낮아질 거라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소비가 감소할 것이다 이런 대전제 조건이고요. 예, 그리고 사실 적정금리라는 건 추정하기 굉장히 힘든데요. 제가 소위 이거 테일러 준칙에 따라 가지고 적정금리를 한번 추정해 보니까 지금 1분기가 4.9%가 나와요. 네. 예, 그리고 하반기는 4.2% 나옵니다. 네. 지금도 5.5%는 높다는 겁니다. 네. 적정금리. 그래서 금리를 정상해야 된다. 예, 그리고 통화정책은 시차효과를 가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저 지난 3월 FOMC에서 경제성장 올리고 실업률 낮추고 네. 물가성장 좀 올렸어요. 그만큼 현재는 경기가 좋다는데 그런데 점도표는 평균이 4.6% 정도로 찍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리 내린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경제성장, 현재 경제성장을 올리면서 왜 금리를 내린다고 그랬을까? 예, 그거는 이제 금리 인상이 시차를 두고 소비를 줄일 것이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당장 지금 4월 초에 나오는 3월 고용도 영향 예. 이게 어떻게 나올 것인가? 네. 예, 그것부터 보고 있습니다 지금. 4월 고용 동향이 어떻게 나오느냐? 예, 저는 예상보다는 예. 좀 낮아질 거로 보고 있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실업률이 좀 올라가는 방향, 예, 예, 취업자 증가수가 좀 둔화되는 예, 예,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기가 좀 악화되는 수순이니까 예. 물가는 생각보다 빨리 잡힐 수 있겠다. 예, 그렇습니다. 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마치 저도 이제 그 페드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 페드에서 FOMC 회의 열릴 때 두 분이 한 위원은 6월에 인하해야 돼. 한 위원은 7월에 인하해야 돼. 라고 이렇게 토론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다음은 김대우 소장님한테 왜 7월에 금리 인하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지금 우선 레리 서머스라는 사람의 말을 잠깐 인용을 드리고 싶어요. 네. 레리 서머스 하버드 대학 총장을 했고 클린턴 정부 당시에 초대 재무장관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특파원을 했으니까 브리핑 기자회견에도 자주 갔었는데요. 그때 이 양반들이 한 얘기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캠페인을 벌였던 팀이기도 하고요. 이 레리 서머스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 바로 좀 전에 인터뷰한 내용을 이제 생방송으로 봤는데요. 네.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조금 좀 서두는 것 같아. 왜 금리 인하한다고 자꾸 펌프질을 하느냐. 지금 금리 인하할 상황이 아니다. 자, 이 얘기를 왜 인용하냐면 제가 제 하고 싶은 얘기를 레리 서머스가 너무나 적확하게 해줬습니다. 자, 금리는 언제 내리냐면요. 과거에 금리가 임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려야 되겠어. 이것은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자, 금리가 경기에 부담을 주고 경제 활동에 부담이 되냐? 그래서 그 측면을 이제 하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물가가, 결국 금리 올린 게 물가 잡는다고 하는데, 물가가 2%대로, 2%대가 아니라 2% 초반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그건 연준 의장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리가 2%에 수렴한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9.1% 올라갔던 금리가 푹푹 떨어져서 2% 후반까지 왔지 않느냐. 그것은 그때까지 내려오는 것은 쉽습니다. 높은 데서 내려오는 것은. 그런데 3%에서 2%로 간다는 게 이게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축구도 하프라인을 넘어가면 하프라인 넘기까지는 굉장히 쉽지만 상대편 가면 수비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0.1도 내려가기 쉽지가 않은 겁니다. 현재 상황 물가 여전히 높고요. 고용 지표 지금 실업률이 높아졌다고 그랬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요. 미국의 실업률 4.5 이하가 되면 거의 완전 실업률이에요. 4.5도 안 되는 실업률 가지고 고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가 거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저는 7월 달로 보느냐.
실질적으로 보면 가장 큰 근거는 정치적인 목적이 훨씬 더 크다. 네. 자, 대통령 선거 11월 달에 눈앞에 두고요. 지금 미국 대통령 바이든 인기가 안 올라가는 가장 문제가 경제인데, 경제가 좋은데 왜 인기가 안 오르냐. 물가가 너무 높고 체감 경제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물가 잡았다 신호탄을 보내고 금리도 내려주면 신호탄이 될 건데, 원래 6월 달 정도는 금리를 내렸으면 하는 게 구상이었을 것 같아요. 제닛 옐런 장관의 구상. 그런데 지금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6월 달에 금리를 내렸다가는 9월 달에 금리를 또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랬다가는 경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다 흔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 달 뒤로 7월로 연기한 7월 달에 금리를 올려야, 그럼 7월 달에 아니라 9월 달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은 이미 너무 늦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 정치적인 프로파간다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7월 달이 저는 마지노선이다. 그러나 7월 달도 여전히 금리를 내릴 여건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리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선거 이후에 한꺼번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런 큰 그림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감히 존경하는 우리 두 고수분들께 날카로운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익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6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김영익 교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뷰 자체가 2분기에 하드랜딩이 올 수 있으니까, 예, 당연히 하드랜딩이 온다면 물가는 자연히 잡힐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6월에 금리 인하 시점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저도, 예, 그렇게 보신다면 그 뷰가 정확하십니다. 예. 근데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변수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기후변화가 물가를 자극하는데 되게 재밌게 자극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여러 운하들이 있는데 파나마 운하의 경우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심각한 가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파나마 운하는 해수면이 낮아지고 있어서 물동량이, 해운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나마 해운을 지나지 못하고 우회하는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밖에 스웨즈 운하라든가 타이완 해협 놓고도 지정학적 불안 때문에 우회하는 그 해상 물동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또다시 공급망 충격을 주거나, 그리고 물류비 자체가 이 물가에 반영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언제든지 이 물가가 다시 울퉁불퉁하게 범피하게 안 잡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드랜딩이 오는 것과 무관하게 이런 공급망적인 요소들 때문에 물가가 높게 스티키하게 계속 유지될 수도 있다. 그러면 금리 인하 시점은 멀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질문을 여쭙고 싶은데, 예, 먼저 이 질문에 날카로움의 정도를 한번 평가해 주신다면. 아주 날카롭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100점 만점에. 예. 100점 만점에, 예, 99점. 그렇습니까? 아유,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사실 저 기후변화, 저도 이거를 일개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예, 그런 저 곡물 가격, 예, 그런 문제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곡물 ETF를 사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옛날에는 세계가 미국 말을 참 잘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사우디가 미국 말 안 듣죠. 맞아요. 최근에 보면 이스라엘이 너무 안 들어요. 맞아요. 이번에 UN에서도 뭐 미국이 권유하고 UN이 권유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이, 특히 미국이 권유하는데도 말을 안 듣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세계에서 미국 힘이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는 굉장히 높지만 상대적으로 계속 축소되는 과정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2003년 이라크에서 철수했지, 시리아에서 철수했지, 뭐죠, 아프가니스탄에서 별 소득 없이 출시돼 뭐 후퇴했지. 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미국 힘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국면이라, 세계에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로, 저는 미국 힘이 과거처럼 그렇게 강했다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약화되니까 또 중국이 무슨 일을 저지르는 걸 보고,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공급 측면에서 공급망 문제 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물가 상승 요인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런데 물가라는 건 수요 공급 측면에서 결정한다. 네, 결국 수요 측면에서 소비가 많이 줄어들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통화 증가율이 지금 작년에 적정 수준보다 10%포인트 덜 공급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시차를 두고 물가상승률을 떨어뜨리더라고요. 네. 이런 의미에서
물가상승률이 좀 많이 낮아질 것이다. 특히 그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그거는 저는 뭐 12월 가면은 2% 거의 초반까지 2%까지 떨어지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중국 경제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도 2022년, 23년에 막대한 글로벌 인플레의 압력이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0%, 최근에는 마이너스 물가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중국 경제 내부적인 내수 부진에 따른 그러니까 수요 위축에 따른 아무리 공급망적인 불안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수요 자체가 급격히 둔화됐기 때문에 물가가 마이너스로 치닫게 된 것처럼 그런 뷰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중국이 2001년 그 WTO에 가입하면서 정말 전 세계 상품을 싸게 생산해가지고 저 이걸 봤던 전 세계 수출하고 세계 물가 안정시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때는 중국이 아주 싼 상품을 수출해서 세계 물가를 안정시켰는데 자기네 수요가 부족하니까 작년에 보니까 중국의 자동차 수출이 세계 1위로 부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휴대폰 이런 것들을 세계로 진출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가 오죽하면 네, 앞으로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중국 자동차 수출에 100%를 관세를 부과하겠다. 네. 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동안 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중국 전기차 별거 아니야 그랬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의 전기차가 미국에 들어오면은 미국 전기차 자동차 시장 파멸할 것이다. 네. 미국 자동차 협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만큼 중국이 또 저는 세계 또 자기네 수요가 부족하니까 세계 싼 물건을 공급할 거라는 겁니다. 네, 네.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김대우 사장님께 준비해 주십시오. 아주 공포 분위기입니다. 예, 공포 분위기에 날카로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 어디 써 있지도 않고요. 말씀하시는 중에 아,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드리고 싶다 해서 떠오른 걸 말씀드리는데 앞서 이제 물론 지난 편이겠습니다만 지난 편에서 말씀하시기를 노랜딩이다. 그러니까 노랜딩이라 한다면 미국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제가 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미국 경제에 어떤 미국 선거를 앞에 두고 방해되는 요소는 고물가냐 고금리냐 둘 중에 하나 찾으면 고물가에 따른 미국 선거,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 선거 결과에 더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고물가를 해소해줘야 미국 대선에 유리한데 아무리 정치공학적인 접근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7월이고 금리 인하를 원하는 유권자들한테 투표하기에 유리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면 6, 7, 8월 동안에 물가가 안 잡힌 상태에서 금리마저 떨어뜨리면 이거 물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는 미국 유권자들의 마음을 더 흔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공학적으로 접근을 해주셨는데 정치공학적으로 접근을 해봐도 이 물가, 이 고물가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은 오히려 선거에 부정적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이 날카로운 정도를 혹시 평가해 주신다면 몇 점? 그 날카로움이 제 가슴을 뚫어버려가지고요. 101점이 됐습니다. 100점. 아, 감사합니다. 예리하신 질문인데요. 예, 의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그 물가라는 게요. 어떤 텐지업을 딱 잡히는 게 아니에요. 네. 가격은 잡힙니다. 어느 제품의 가격. 근데 물가는 전체 상품 묶음의 가격 평균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집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보통 실제로 발표되는 물가 지수하고 체감 물가는 항상 틀리다, 통계 조작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달리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자,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 중산층들이나 서민층들이 집값이 크게 올라가고 이제 있는 대목. 그다음에 그 특히 히스패닉 계층의 이민자들 입장에서는 집이 없는 상태인데 새로 사야 되는 거 집을 살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네. 거기다가 일자리는 잘 잡히는데 실제로 식당 같은 데 가보면요. 서비스 요금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식당에서 밥 한 끼 먹기가 자기가 식품을 사다가 해 먹으면 그런 대로 살 수가 있는데 식당 비용이 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올랐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미국 그 중앙의 연준이 아, 이제 물가를 어느 정도 잡힐 기미가 보이니까 우리가 금리를 인하한다
라고 선언을 했을 때 그것이 0.25%라 하더라도 그 순간에 드디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그동안 2022년 3월달부터 시작되었던 금리 인상 고통이 많았지만은 이 효과가 드디어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하 효과, 7월달의 인하 효과는 한 3, 4개월 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면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선거는 이용해먹고 자기들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책임은 안 지는 겁니다. 네. 바로 이런 대목 때문에 저 레리 서머스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금리 인하할 때가 아니에요. 네. 금리 인하할 때가 아닌데 정치공학적으로 금리 인하할 거고 그 충격을 국민들이 채 느끼지도 못한 상태에서 선거 치르고 그때 후반기에 가서 그때 가서는 정말로 이제 물가가 폭등해서 네.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상황이 오거나 네. 이런 상황이 전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런데 그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지금 뭐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선거 앞둘 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고금리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물가는 트럼프 대통령 때 올려놓은 것이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고금리 정책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잡았다라는 그 시그널을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주고 선거에 이기고 그다음은 시장에 맡긴다. 이런 전략이라는 것이죠. 아, 네. 그래서 뭐 금리 정치적 시점에서 7월 인하 그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과거 그 주식시장하고 미국 그 대선 누가 당선되느냐 이런 통계를 쭉 보니까요. 1984년 이후로 대선 3개월 전에 S&P 500이 올랐으면은 지금 집권당이 당선이 됐고요. S&P 500이 떨어졌으면 3개월 저기 야당이 당선됐더라고요. 네. 7, 8, 9월에 미국 주가가 오르면은 네. 바이든 떨어지면은 네. 트럼프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정치적 측면에서는 뭐 7월에 금리를 인하하면은 일단은 주시장이 긍정적일 수가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런 정치적인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보다도 미국이 금융자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 줌에 따라서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면 그렇다면 그게 정치공학적으로 또 해결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두 분의 말씀 속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런 면면들을 좀 속속들이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진단하고 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한 데 있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여러 변수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소중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6월에 금리를 인하하면 김혜익 교수님이 기념으로 점심 한번 사주시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7월에 네. 금리를 인하한다. 네. 그러면 김대우 박사님께서 네. 7월에 점심 사주시는 걸로. 네. 기념으로. 네. 점심 사주시고 네. 그 기념으로 촬영을 또 하는. 만약에 6, 7월이 아니다. 그 이후다. 그럼 9월이다. 그러면 제가 모시고 9월에 네. 네. 또 역시 토론을 네. 한번 해보는 네.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이 미국 금리 인하도 금리 인하지만 예. 결국 미국 금리 인하도 고려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은행으로서는. 예. 물론 금리를 인하해도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세 가지 요소를 확인하겠는데 하나가 물가 안정됐느냐, 두 번째가 경기 안정됐느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금융 안정됐느냐.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진단을 하겠지만 근데 우리 한국은행으로서는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네 번째 고려 요소가 아닐까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면에서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를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단행함으로써 격차를 더 벌려오는 모습이 만약에 전개된다면 전개될 것을 한국은행으로서는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혹시 김현 교수님 생각하십니까? 뭐 선제적은 좀 어렵기는 어렵다고 어렵다. 생각하는데요. 네. 네, 그런데 뭐 한 7월쯤에 인하할 것이다. 네. 근데 제가 만약 금리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면은 네. 저는 먼저 내리고 싶어요. 아, 미국보다 먼저 내리고 싶다. 예. 김현 교수님은. 예. 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실제 GDP는 지금 잠재 GDP 밑에 있거든요. 작년.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우리 물가 상승률 지금 3% 뭐 안팎 유지하고 있지만은
예, 저는 하반기에는 2% 초중반대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네. 예, 그만큼 우리 수요가 이축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테일러 준칙 이런 거 추정하면 지금 적정금리가 한 2.9% 뭐 이 정도 나오고요. 네. 예,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금리를 인하면 돈이 유출될 거 아니냐. 네. 그런 우려가 많죠. 근데 작년, 재작년에도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돈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주시장으로도 돈이 돌아왔다면 채권시장으로도 돈이 작년에 거의 14조 원 순 유입됐었어요. 네네. 근데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들이 우리 채권 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우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 국가별로 보니까 국가별로는 발표하는데요. 아시아계 자금이 한 72% 정도 됩니다. 네. 나머지 유럽계 자금들, 미국계 자금은 별로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홍콩, 싱가포르, 특히 일본보다 금리 훨씬 높고요. 독일, 프랑스보다 우리 금리가 더 높아요. 그렇죠. 예. 이런 자금들이 빠져나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았어요. 근데 지금 기준금리 3.5, 5.5, 10년 국채 수익률 우리 3.4, 네. 미국 4.3, 네. 우리가 더 낮거든요. 네. 과거에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잠재 성장률이 미국보다 더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구조적으로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 낮아지는 현상이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일 것이다. 장기적으로 그럴 예,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에서 더 벌어진다 하더라도 예. 그것으로 인해 자금 유출 우려는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김용익 교수님이 한국은행 총재라고 하신다면 먼저 금리를 인하하고 싶다. 그리고 만약에, 한 가지 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그 주식시장 밸류업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원화가치도 밸류업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예, 최근에 환율이 1330원인데 뭐 달러가치, 이안화가치 우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하고 우리나라 실질 금리차 우리 경상수지 계산하면요. 네. 지금 환율은 제가 보기 지나치게 높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네. 먼저 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시고 그러나 지금 한국은행의 결정은 먼저 선제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 7월부터는. 그러니까 김용익 교수님 입장에서는 선제적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시지만 예. 한국은행의 스탠스를 전망한다면 선제적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 보시는 거죠. 혹시 선제적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선제적 금리 인하는 불가능할 것이다. 불가능할 이렇게 것이다. 이렇게 봐요. 예, 예. 우선 뭐 이창용 총재도 누누이 얘기하듯이 네. 한국은행은 정부에서는 독립되어 있지만은 미국 연준에 독립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연준이 6월 달이나 7월 달에 금리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금리를 인하한다. 스위스처럼 인하한다. 그럴 대한 용기도 없고요. 또 우리 경제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경기가 부진한 측면도 있지만 이창용 총재 계속해서 그 기자 간담회 할 때마다 하는 얘기. 금통이 끝나고 하는 얘기, 이 부동산. 네. 이 부동산이 특히 그 완전히 잠복한 게 아니라 금리 인한다는 확실한 신호가 생기면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를 그런 요인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네. 그것을 현 정부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한국은행은 어떤 그 워크아웃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PF 대출 어려운 데에 은행의 대출 탕감이라든지 이런 핀셋 정책은 할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점프업 시킬 그런 이유가 별로 없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선거가 끝나잖아요. 사실 네. 밸류업도 선거를 앞두고 좀 그런 얘기했다는 그런 일부의 시각도 있는데 그렇죠. 특별히 뭐 그렇게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 그런 면에서 금리 미국의 금리 인하를 지켜본 다음에 네. 그때 상황으로 봐서 천천히 할 것이다. 저는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선제적 금리나 할지 여부에 대한 전망은 두 분 다 비슷하신 거예요. 그런데 네. 김용익 교수님 이거는 이제 네. 전망인 거고 네. 의지.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또 여쭤볼게요. 네. 김대우 소장님이 만약에 네. 한국은행 총재다라고 네. 하셨다면 네. 선제적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선제적 금리 인하는 위험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예. 전망과 뷰가 비슷하신가요? 예. 할 필요도 없고 네. 위험하다. 어떤 네. 그러니까 잘못된 신호를 빨리 줘서 네.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다 하는 이 문제는 단순히 금리 차에만
의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네. 우선 이제 엔 캐리 자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엔화가 일단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0.1 금리를 탈퇴해서 플러스 금리로 올라갔는데 일본 엔화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외환 투기 세력이나 또 정부 당국의 인위적인 개입에 의한 요인이 많고요.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는 근본적으로는 일본이 급격하게 경상수지 흑자가 되고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금리가 0.1이 아니라 더 점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캐리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도 있는 상태인데 네. 그 하나 변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괜히 긁어부스럼으로 우리 지금 뭐 금리를 뭐 내린다고 해서 급격히 좋아질 것이 특별히 없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의 성부수를 우리가 먼저 내릴 필요가 없다. 네. 주목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담을 안고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라고 이제 네, 의견을 주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군요. 네, 네, 네. 두 분 이제 갑자기 보통 얼굴이 좀 빨개지시네요. 네, 저 인식사에 네.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도 오르고 주가도 오른다. 네. 이거는 통계 분석하면은 금리가 물론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가 아파트 가격을 분석해 보니까 초기에는 아파트 가격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 금리거든요. 네. 네, 그런데 6개월, 12개월 가면서는 금리보다는 경기, 특히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네. 이런 경기가 더 영향을 미칩니다. 네. 쉽게 말씀드려서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우리 경기가 나쁘고 소득이 떨어지면 집 살 돈이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주가라는 것도 금리가 떨어지면 물론 주가가 오르죠. 근데 주가를 결정하는 기본 요인이 금리와 기업 수익 증가율이 아닙니까?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경기가 나빠가지고 기업 수익률이 더 떨어지면요. 주가도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리가 떨어질 때 주가는 상관계가 역상관계 있죠. 근데 어떤 때는 금리도 오르고 주가도 오른 때도 있고요. 네. 금리 떨어지는데도 주가도 떨어지는 경우 있어. 부동산 네. 가격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거는 자산가격 결정에 금리뿐만 아니라 경기가 더 중요하다. 네. 네, 그런 의미로 그래서 금리 가지고 모든 자산가격을 설명하는 것은 조금 제 생각에는 네. 좀 고려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의견이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다라고 그 전망치만 귀담아 듣는 게 아니라 그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다라고 말씀하신 근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래야 우리가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경제를 바라보는 뷰 이게 커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견인데 두 분의 말씀 속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어떻고 그게 결국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될 것인지 또 한국은행이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지 말지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좀 귀담아 듣는 과정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뷰가 좀 한층 더 레벨업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의 금리 인하가 6월에 있고 그리고 뭐 7월 정도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또 있다면 그 금리 이제는 높았던 금리 시대,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까지는 아니지만 완화의 시대로 건너가는 전환점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기점에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뭐 우리나라 금리나 미국 금리나 통계적으로 분석하면 이론적으로 분석하면 너무 높은 금리라고 하는 거죠. 네. 비정상적인 금리가 앞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이 전개될 것이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물가 고용에 따라 다르지만 좀 느리게는 진행될 수 있지만은 네. 정상화 과정이다. 네. 예,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특별히 금리 인하는 것은 경기 둔화다, 소비 위축이다. 예, 그러면은 우리 시장에 미치는 거는요. 예, 작년에 중국으로 수출 안 됐지만 미국으로 수출 정말 잘 됐어요. 네. 최근에 저 미국 비중, 중국 비중이 거의 19% 예, 비슷해졌거든요. 예. 예, 그런데 금리 인하는 데는 미국 소비가 덜 된다. 미국 소비 보면은 내구재, 준내구재, 서비스 소비. 네. 비중 보면 내구재가 12%, 준내구재 23%, 서비스 소비가 65%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그 소비 동향 보면 내구재, 준내구재 소비는 거의 정체예요. 네. 근데 서비스 소비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소득이 줄어들고 그러면 서비스 소비는 우리 영화 보러 안 가고 예식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저 미국 저는 소비가 줄어들면서 올해는 미국 수출 비중이 낮아질 것이다. 다시. 대신 중국하고 아세안 쪽으로는 늘어날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금리가 떨어져도 미국 기업 이익이 더 낮아지면은 지금 주가가 높은 수준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네.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주가하고 미국 주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가는 저는 이미 저평가 영역이 있기 때문에 미국 주가 떨어지더라도 덜 떨어지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좀 영향을 주시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교수님 말씀은 어쨌든 하드랜딩으로 미국 경제를 보시니까 그 하드랜딩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라고 보시기 네.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에 오히려 주가가 조정될 수도 있겠다라는 뷰를 갖고 예. 계신 거예요. 그 부분도 굉장히 존중할 만한 우리가 경제를 바라볼 때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된다면 충분히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저는 100% 공감합니다. 자, 김대우 소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 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나 혹은 자산시장이나 어떤 면에서 어떤 변화가 전개될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미국 정부가 성급하게 금리 인하를 하면 그 이후에 울퉁불퉁하게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이고 네. 그래 되면 완연한 금리 인하 시점은 예상보다 좀 더 늦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요 거시 경제의 어떤 경제 정책적인 수단 못지않게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저는 AI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지금 AI가 그 자체만이 아니라 산업의 환경을 바꾸기 때문에 수요를 엄청나게 늘릴 거예요. 각 분야에.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그 부탁을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엔비디아에 많이 지금 필이 꽂혀 있는데 엔비디아의 독점 시대도 오래 못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GPU가 사실은 이 인공지능의 핵심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수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산업 사이클이 바뀌면서 AI의 붐이 여러 산업으로 어떤 다양하게 스펙트럼을 갖고 펼쳐질 것이에요. 그래서 산업 전망을 보는 것이 어떤 주식 투자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다. 네. 뭐 그런 면에서 거시경제 지표가 가져올 경제 영향보다는 오히려 산업의 패턴의 변화가 훨씬 주가 변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AI 폭발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2.1%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AI 산업은 뭐 200% 증가할 수 있고 AI 반도체 산업은 300%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예. 조언까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모시고 정말 미국 경제에 대한 뷰 또 금리나 시점 그것이 미칠 영향까지 정말 속 시원하게 들어봤는데요. 잠깐 가볍게 오늘 고수열전 토론 시간이었는데 출연하신 소감 말씀을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말씀 먼저 부탁드릴까요? 뭐 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특히 김영희 교수님의 그 가까이서 이렇게 통찰력과 통계를 넘나들면서 하는 말씀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아,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제가 통계보다는 통찰력이 더 중요하다 이런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미국 특파원도 하시고 언론계 오래 계시면서 네. 그다음에 최근에 새벽 2시에 일어나가시고 맞아요. 매일 글을 쓰시더라고요. 네. 저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 소장님 글을 보고 예, 상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늘 그 김광석 교수님하고 사회를 보시는 이런 거 토론은 다른 어떤 토론보다 깊이가 있었다. 아유. 네, 정말 사회자가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깊이가 있었다. 네. 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유. 네, 저는 저 늘 그 금융 민주주의란 단어를 좋아합니다. 로버트 실 엘더 교수가 한 이야기인데요. 네, 국민이 금융으로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방송이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 한 가지 좀 더 덧붙이자면요. 제가 좀 충격을 받는 것은 저는 기자 생활을 할 때 CBS가 언론 기능이 없어 종교 방송만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요즘은 뭐 정치 쪽에서 굉장히 방송을 잘 하시는 줄 오늘은 보니까 김광석 교수님이 주재하시는 이 경제 고수야. 정말로 그 깊이 있게 또 객관적으로 입체적으로 잘 하는데 그래서 CBS 방송이 아 크리스찬 브로드캐스팅 서비스가 아니라 서티파이드 비즈니스 시스템이다.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아, 너무 말씀 네. 정말 감사하고요. 사실 그렇게 좋은 이 방송이 될 수 있었던 건
두 분의 고견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저는 뭐 아주 자그마한 역할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방송 끝자락까지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정말 이 겸손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겸손을 가지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제가 두 분을 뵐 때마다 느끼지만,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렇게 익어 계신 분들이 또 어디 계실까. 정말 그 인사이트도 배우고 통계도 배우고 하지만 겸손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금리 이야기 했는데요. 저는 금리는 모두의 영향을 미친다. 70억 인구 모두의 영향을 미친다. 파월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왠지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상해야 될 것 같은 여건이 더 조성되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같은 가계부채 2억을 대출받은 상태인데 이자 상환액은 계속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살림을, 이 밥상을 차릴 그 자금이 좀 줄어서 반찬 개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PD님의 아이도 용돈이 줄고, 학교 갔다가 돌아올 때 맨날 아이스크림 사 먹었는데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파월의 기준금리 인상이 초등학생의 아이스크림 소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관점을 가지고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고 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심층적으로 두 분의 고수분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효익 교수님 감사하고 김대우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